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열렸는데요. 한화 금융 계열사 3개사가 참여해 한화의 금융 콘텐츠를 알리고 핀테크가 가져온 금융의 변화를 공유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와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체험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박람회에는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해 한화금융핀테크 부스를 비롯해 국내 핀테크 기업 부스, 핀테크 체험 부스 등을 둘러보며 국내외 핀테크 기술의 동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화금융핀테크 부스는 총 4개 존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린플러스 63 혁신 사례, 한화생명의 보험 월렛, 한화손해보험의 보장 분석 플래닛, 한화투자증권의 스텝스 등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핀테크를 접목시킨 콘텐츠를 선보이며 한화금융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미래 혁신을 만들어낼 한화금융 3개사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